뽀행에 대해서. 오행 상생을 말할 때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이것은 상생입니다. 이원리의 동양 한의도 다 이 원리에서 병을 고치고 치료합니다. 물은 나무를 도와주죠. 가물면은 안 되니까 비가 와야 나무 초목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무를 생해주고, 생한단 말은 도와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나무가 불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란 것은 바로 불을 낸다 말이죠. 나무가 없으면 불 꺼져버리잖아요. 불이 붙을 데 없잖아요. 또 불은 흙을 도와줘요. 그 말은 이유가 불분명한 것 같죠. 불이 어떻게 흙을 도와주느냐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따뜻한 기운이니까 불이 나무도 불타면 재가 되어서 흙을 도운 것도 있지만은 이 지구 덩어리에 태양이라는 그 불이 없으면 지구가 다 그냥 빙판이 됩니다. 얼음이 돼가지고 도저히 흙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화기가 따뜻한 기운이 흙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또 흙은 금을 도와줘요. 흙 속에 금광 같은 것 묻혀있잖아요. 그 속에 제대로 깊이 묻혀있을 때는 녹도 안 나는데 이 밖에 나와가지고 공기를 쐬이고 풍화작용, 산화작용 때문에 녹이 설거든. 토생금이라요. 또 금생수. 금이 물을 냅니다. 금광을 팔 때 물 안 나오면 금 없어요. 금운동철. 금운동철 팔 때 금광 파면 반드시 물 나와요. 금생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을 할 때 금리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침도 만들어내니까. 침이라는 것은 물이거든요. 금생수. 그래서 수분이 약한 사람은, 사주에 그 물기운이 약한 사람은 금가락지 같은 거, 금 폐물 같은 거 끼고 관세모살 것이 이제 금부처를 모이다 매는 것도 그것도 일종 도와주는 거라요. 부작을 쓸 때도 금으로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이제 나무가 부족한 사람들은 나무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저 대구에 저 모 사장 아들 저 삼수까지 했어요. 서울대학 더 가려고. 나무 봐달라고 그때만 그렇게 말하지. 나중에 봐준다면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주를 뜩 보니까 나무가 부족해. 나무가 부족해서 나무 부작을 써달라고 하되 다른 부작 필요 없어요. 이걸 내가 많이 썼어요. 이 종이에다가 경면 주사로 나무 목재를 그냥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부작을 딱 잡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연운도 가만히 연운하고 또 맞춰보니까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삼수한 끝에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상생의 원리로 도와주면 돼요. 이름에 그 도와주는 역할도 사주에 부족한 것을 이름자로 도와주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상생으로. 그러면 상생의 순서를 본다면 어찌 됩니까? 수목, 화, 토, 금, 이거죠? 이것은 겨울이고, 이건
봄이고 여름이고 이건 중간 가을입니다. 토는 중간에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계절, 토왕이라고 해가지고 정월 2월은 정월 2월이 뭐가요? 예를 들면 정월 2월 정월은 인월이고 육갑으로 이건 묘월이고 이 둘은 다 나무거든요. 인도 나무고 묘도 나무요. 어제 내가 남북통일 하는 거 말했죠. 남한이 이긴다고 한 거. 그리고 이제 3월은 진월에 해당되거든. 진월은 진은 토라요. 그러면 3월달에 가서 토가 있죠. 이게 이제 봄 아니요. 이 석달이. 그러면 수목 화토금으로 되든지 목화토금수로 되든지 목화토금수로 보는 것이 맞죠. 봄으로 본다면 봄을 제일 먼저로 본다면 목화토금수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되겠잖아요. 봄이 가장 먼저니까. 그리고 이제 2월 3월 나왔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토도 이렇게 12개 나오죠? 4월달은 4월이요. 뱀. 4월달에 뱀이 벌써 이제 발동합니다. 5월달은 말 5월이고 6월달은 이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불이라요. 이것도 불이고 여름인데 그런데 미자가 미가 토거든요. 예? 또 7월은 신월이죠. 잔나비. 8월달은 6월이고 9월달은 7월이요. 이 둘은 전부 다 금이라요. 금. 이건 또 토고. 그러니까 계절마다 끝달마다 이렇게 토가 다 있죠. 이 세 달은 가을인데 그리고 여기는 해월, 이건 자월, 이건 축월. 이 둘은 다 물이라요, 물. 여기는 토요, 토. 그래서 내가 이북이 축인데 목국토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이것은 다 겨울 아니오. 겨울인데 그것도 토가 제일 마지막 달에 나오죠. 자축인요, 진사오미, 그런 식으로 나가죠? 육갑의 순서가. 자축인요, 진사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도 금이고, 여기도 금이라요. 여기는 또 토가 되고, 여기는 물이 되고.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로 순서를 매기든지, 또는 상극으로 매긴다면
또 순서가 달라야 되겠죠. 이건 지워버리게, 지워버려도 되겠죠. 오행이 서로가 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이 아무리 예리하고 강화도 불로 달구면 죽되어버리죠. 불에다 녹히면 막 물되어버리죠. 그래서 화극금이라요. 불이 쇠를 이긴다 말이에요. 쇠가 아무리 강해도 불을 만나면 맥을 못 쳐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하왕기 절이니까 지금은 여름에는 불기운이 강하니까 폐 약한 사람이 여름에 더 못 견뎌요. 폐랑은 금이거든. 화극금 하니까.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쇠는 나무를 극하죠. 나무가 아무리 큰 나무 있더라도 막 톱으로 자르든지 도끼로 이렇게 찍으면 다 넘어가지 않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극 목이고. 목극토, 나무는 또 흙을 이겨요. 나무가 흙을 떨고 나오죠. 그래도 나무가 제일 인자합니다. 거짓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불을 낼 때는, 자기 아들을 낼 때는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해서 다 불태워서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면서 하는 건 없죠. 오행 가운데. 나무는 자기가 불을 만들어 낼 때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합니다. 그게 인후정신이요. 박의 대자대비한 정신이요. 또 상극을 해도, 목국토에서 상극을 해도 만약에 나무나 풀이 없으면 사태나고 흙이 막 무너집니다. 흙을 보호하면서 이 상극해요. 나무같이 어진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 본다면. 그래서 동방, 에이지국은 동방은 목이거든. 원래 우리 고려민족은 인자하고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어찌다 중간에 교육을 잘못 받고 사대주의에 잘못 젖어가지고 이게 근성이 그냥 버려진 거요. 나빠진 거요. 원래 나쁜 것은 아니라요. 후천적으로 나빠졌지. 목극토하고 토극수라. 흙은 또 물을 이기죠. 댐도 막을 때 흙으로 막잖아요. 흙이, 흙이나 돌, 그것들이 막죠. 또 수극파, 불이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물로 부으면 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목화, 토금수 그렇게 하든지 상극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극으로. 상극으로는? 상극의 순서는? 상극의 순서는 가령 수화, 금목, 토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상극의 상극 순서죠? 맞죠?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옛날에 그것이 이제 열차 철도가 만들어지니까 오행거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행거. 오행거가 뭐겠어요? 손오공 것이 이제 서유기에 보면 오행거 나오죠? 예? 도술 부릴 때. 열차가 나올 때 흙우에다가 흙우에 열차가 달리죠? 흙우에다가 옛날은 침목을 이렇게 깔았죠. 철도 밑에다가. 그 위에 이제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이렇게 철 깔았죠. 이게 토, 목, 금. 열차는 물과 불 막 기관 것이죠. 물과 불 열차 자체가 금이면서 물과 불을 가지고 이렇게 증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열차 철도까지 전부 다 해서 오행이 다 구비어다 해서 오행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침목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바꿨죠 지금. 그래도 콘크리트도 내나 옛날 침목을 했기 때문에 오행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월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로 되었으니까 순서가 상극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고 뒤죽박죽이냐 아무 원리도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만든 것을 그 서양 사람은 똥은 달다고 하고 그 문물 제도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폐단 때문에 그대로 답습해서 이 모든 인종들이 그렇게 써요. 그건 동서양이 똑같지 않아요? 이 칠료는. 그래서 하나가 변해서 칠로 된 것이 바로 칠료라요. 그렇기 때문에 49제도 그래서 생겼어요. 77은 49. 7을 곱하기 또 7 하면은 49가 되지요. 그래서 초칠, 이칠, 삼칠, 사칠, 오칠, 육칠, 칠칠. 사람 뱃속에서 어린애가 생길 때도 칠칠로 변해져 나온다고 불경에서는 많이 설명합니다. 갈라남, 뭐, 알포담, 무슨 그런 걸로. 응엄경에 설명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중생, 업보, 그것이 이제 업과 기시, 업과 상속 말할 때. 그리고 여성들은 49세 되면은 단산하고, 예? 보통은 49세 되면은 단산하는 것인데, 요즘은 것이 저 미국 여자가 60이 되어가지고 아들 쌍둥이인가 뭐 셋인가 낳았다고 하는데, 그건 예외, 특수한 예외지. 보통은 49쯤 한 50쯤 되면은 단산하는 거요. 경도도 그치는 거고. 그러나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60, 70이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천무우는 60대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나라 무후. 오래오래 있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잖아요. 77, 49 따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77제를 지내는 것도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칠료로 늘 돌고 도는데 그것이 북두칠성도 거기에 관련이 있고 옛날 천자의 그 종묘 사직에도 사당을 일곱으로 오셨죠. 칠묘를. 그것도 다 관련 있고 우리 불교에서는 칠불을 늘 오시죠. 칠불. 제2과거 비바시불. 이렇게 해서 이제 석가모니까지 제7불이고 석가모니 다음에 미륵불이 나오면 제1과거 비바시불이 없어지고 제6불이 석가모니고 제7불이 미륵불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칠불을 모시잖아요. 그 칠불을 모시는 거나 왕가에서 그 칠묘를 모시는 것이나 그것도 다 일례가 있어요. 칠묘 사당 종묘사직에서 자기 조상 숭배하는데 왕은 칠묘를 모시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방한지사의 사대를 모시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 고조만 방안에서 제사를 모시지 일곱 가지는 안 모시잖아요.